다시 슈퍼주니어를 만난 이곳. 바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대중들에게 늘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들인데 오늘은 어쩐지 장난기가 싹 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숙소 가서 한번 씻었어요. 근데 씻고서 잠깐 10분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깨우시는 거예요, 매니저. 나가야 된다고. 6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사흘 밤낮을 꼬박 뮤직비디오 촬영 중인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쏟아지는 졸음, 참을 방법이 없습니다. 온몸은 기마진 듯 이미 땀범벅. 하지만 또 기운을 내야 합니다. 가자! 시원 씨,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우측에다 붙여, 우측. 지치죠, 좀. 몸이 많이 무거워요. 3일째 이 타이틀곡 안무만 좋게 200번 넘게 반복했다는 이들. 착착 들어맞는 군무는 슈퍼주니어의 상징과도 같은 건데요. 누구 하나라도 박자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면 다시 또 촬영하고 촬영해야 합니다. 손끝 하나까지, 시선 하나까지 정교하게 일치해야 하죠. 촬영 중간중간 꼼꼼히 모니터를 하는 멤버들. 줄줄 흐르는 땀을 닦는 것도 잊은 채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슈퍼주니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 벌써 8년째. 매번 새로운 모습, 더 나은 모습을 선보여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었죠. 모두를 위해 내가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아, 이따 완전 진짜 힘드셨어. 진짜로. 해설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아, 선수도 오늘 발이 무거워요.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이럴 때일수록 짧은 패스로 서로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함께 추면서 뒤에서 힘내자고 같이 막 소리도 질러주고 가자! 가자! 많이 질러줘서 지금 그 에너지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 촬영 들어갈 때마다 석고를 갠 페인트로 중무장입니다. 춤만 추기도 버거운데 페인트 입힌 무게에 땀이 더 흐를 수밖에 없겠죠. 석고상의 느낌으로요. 요새 페인트를 좀 제대로 입혀서 옷이 굉장히 지금 딱딱히 굳어있는 상태거든요. 무거운 의상을 입고 3일 밤을 새가며 수백 번 안무를 반복했으니 안 지칠래야 안 지칠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촬영. 다시 또 점검하고 또 반복하고 그 후로도 한참만 해야 치열한 싸움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는 순간 그야말로 혼신을 쏟아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줬기에 서로가 더없이 고맙죠.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 됐어. 스스로도 꽤 만족스러운 모양인지 끝까지 현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안녕하세요. 이특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저희 카메라 좀 반갑죠. 좀 피곤했어. 어제 한 들어오니까 3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신욕하고 축구 결승전 전반까지 보고. 3일 밤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서너 시간밖에 못 잤으니 우죽이나 피곤할까요. 그런데 오자마자 도시락부터 꺼내든 이특 씨. 이른 아침이라 잘 먹히지도 않는데요. 예능은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거든요. 출연진들, 뭐 스타 게스트분들, 그리고 나와주신 일반 분들 다 계속 주시를 또 하고 있어야만
순간 상황에 대본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메인 MC로 활약하고 있는 이특 씨죠. 안녕하세요. 도시락 안 먹는 거 없지? 좋은 건데 내가 안 가져. 이거 드세요 나. 이거 진짜요? 네. 진짜? 아 이게 또 얻어먹은 거. 안 건드린 거예요. 와. 늘 이렇게 먹을 거 나눠주면. 마음 씀씀이가 이러니까 한류스타가 된 거예요. 슈퍼주니어 꼬에다. 이 프로그램과 함께한 지는 어느덧 5년째. 8개월 전부터는 그 진행 능력을 인정받아 메인 MC가 됐습니다. 의자 하나가. 연결돼 있잖아요. 마술사가 하나에 타고 있을 거고 랜덤으로 잘랐을 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거에 긴장감을 주는 만드는 거예요. 첫 번 다음에 특 씨랑 두 씨 역할은 그냥 마구잡이로 섞는 진짜 막 섞. 네, 막 섞으면 돼요. 평소에도 성실한 성품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이특 씨. 방송에 관해서라면 뭐 하나 허투루 듣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녹화는 더더욱 신경 쓰이는 모양인데요. 딱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굉장히 위험한 마술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래서 리허설을 적어놓은 거. 부담감과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 경청하고 또 경청합니다. 그리고 눈에 익은 이분. 모든 녹화 전에 이렇게 좀 긴장되고, 네, 서로들 화이팅 외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손발이 잘 맞으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손발은 뭐 잘 맞죠. 발이 몇 사이즈 같은데? 저 70, 70. 70. 그럼 잘 맞아요. 70. 80도가 정신은. 그거 아니에요. 뭐. 혹시 아이돌로서는 인기를 얻다 보면은, 솔직히 버라이트를 하다 보면, 인기를 얻어서, 그거에 또 이제 취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초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부분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선생님 같은, 네, 친구이자 동료이자 선생님 같은 존재죠. 이특 씨는 데뷔 시절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 끼를 선보여왔는데요. 지난 8년간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을 만큼 일에만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데에는 그만의 이유도 있었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팀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이제 목숨 걸고 했던 또 기억이 나고요. 스타 골든벨이었을 거예요. 저의 첫 번째 고정 프로그램이었었는데 다음 주 녹화 때는 어떤 아이템으로 웃길까? 이렇게 하면 터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염치 없이 좀 많이 들이대다 보니까 선배님들께서도 야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셨고 제 개인적으로도 유명해지고 싶었지만 일단은 팀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떠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한편 슈퍼주니어의 숙소. 왔다 간 팬들이 남긴 흔적으로 온 벽이 빽빽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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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공개하시 들어가세요. 공개하시죠? 남자들끼리 사는 집 살짝 구경 좀 시켜주세요.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부엌에서는 한창 요리 교실이 진행 중인데. 난생 처음 케이크 만들기에 도전했답니다. 천천히 돌리다가 또 빨리 이렇게 돌렸다가 오! 기포 생겨! 그러니까 빨리 돌렸다가 또 천천히 다시 돌려. 사실 오늘은 리더 이특 씨의 30번째 생일인데요. 여기다가 버터 넣으면 버터 케이크 되는 거야? 야 치즈... 투박한 손으로 생크림도 직접 만들고 과일까지 모양을 내서 깎아내는 멤버들. 오 맛있다 맛있다. 오. 아니 그럼 빵 빵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빵은 있지. 빵은 사야지. 어떻게 빵을 만들어. 아 우와. 그럼 생크림도 사. 그래 이왕 그럴 거면 다 사지 왜. 야 그럼 케이크 사지 그냥. 예. 케이크 그냥 사지. 아, 이게 아 여기다 그냥 이제 너무 조금 아니야?
옆으로 또 따라가세요. 정성이 최고라고 내놨던 아이디어인데 막상 일을 벌이고 나니 의견이 분분합니다. 받을 사람보다 만드는 사람들이 어째서 흥분한 것 같은데요. 들어가. 잠깐만, 딱 마지막 거 내가 하나만 딱 잡자. 내가 걸리. 한 땀 한 땀 장인의 마음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케이크를 완성해 나갑니다. 케이크 위에 이특 씨의 특자도 새겨 넣었습니다. 이 방송 보면 아,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주려고 했구나. 교회 있다니까. 마이크 있겠네. 안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10년이 넘었는데, 연습생 때부터 항상 저를 잘 챙겨줬어요. 그 약간 좀 엄마같이 챙겨줬다고 해야 되나?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제가 만약에 리더를 했으면 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말 색깔 다른 열댓 명의 멤버들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리더로서 정말 공평하게, 그리고 나설 때는 오히려 다른 멤버들을 나서게 해주고 기회를 더 주고 본인은 낮추는 항상 그런 역할을 태경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팀이 잘 돌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태경의 그런 역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형이라고 생각합니다.